와이! 오늘은 드디어 와이픽처스 신년을 따릅니다. 저는 장소를 알아보고 장을 보러 가고 게임을 준비해오는 임무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좀 지치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어제 미리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해놨는데 모르겠다. 나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저의 드레스 코드는 블루입니다. 올해의 색이 클래식 블루잖아요. 저도 이렇게 파란색 니트를 입었고요. 작년에는 드레스 코드가 레드였어요. 가인 언니가 레드라고 말을 했는데 가인 언니가 입고 오지 않은 사태가 일어났었거든요. 올해도 과연 몇 명의 블루를 입고 올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신년에 갈 준비물들을 조금 챙겨볼게요. 첫 번째는 케이크. 케이크도 파란색이에요.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케이크도 블루. 2020초도 샀어요. 짠! 이거는 그거 커튼. 이거 무슨 커튼이라고 그러지? 벽에 이렇게 커튼처럼 다는 거예요. 제가 게임도 같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게임 중 하나를 고요 속에 외침 헤드셋 끼고 소리가 안 들린 채로 정답 맞추는 게임. 에어팟을 끼고 귀마개를 끼려고 합니다.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너무 귀여운 거야. 언니 오빠들이 이걸 쓰고 문제를 풀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너무 행복해. 그리고 나머지 기타 상품들. 상품들을 제가 어이없는 걸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상품을 받고 무조건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하면은 바로 술을 매일 겁니다. 그럼 저는 빨리빨리 준비하고 나가겠습니다. 혼자 보고 있었어? 아, 저 지금 막 왔어요. 아, 진짜? 기다려봐. 우리 또 오이도 가야 되는데. 혹시? 하이, 안녕. 우리 18명인데 하림PD님은 안 오고 17명이고 황재현 그분 미성년자들 술 안 마시면 16명. 아, 갈배 가서 사. 이건 여기 사는 게 싼 거 같아. 아니, 싼 게 싼데 어떻게 들고 가게? 그래, 아니면 페트로 살래, 페트로? 나 페트 맛없다며. 어, 페트 맛없어. 훈제오리 어때, 훈제오리? 맛있다. 아니 우리 단어 이렇게 안 될 일이야? 이게 노는 걸로 제 카드입니다. 김경주 써. 아니요. 아니 영상이 별로 안 길어 근데. 나는 약간 왜? 네 맞아. 그런 거 원했는데. 나 세영이 거 좀 그만 나오고. 세영아 이거 비막해. 나 하은이 따라해. 내가 언제 나 그냥 나 던져봐. 던져보라. 입도 신경 나 입술 좀 다물고 있었어. 처음에 이렇게 다 아니었는데 왜 가져가? 아니 얘 이거가 요즘 이상한 컨셉 맞아요. 그러세요. 요즘 꼰대 컨셉. 이거 봐. 딱 이 나이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25살 초반에는 이런 머리 하면서 한 살 오빠한테 얘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가 딱 있어. 네가 6살 돼 보면 느낌 달라. 나랑 몇 살이니? 그건 건강하잖아. 이 나이 때 딱 내가 이랬어. 태현 지금 몇 살인데? 25살. 한 살밖에 안 나요. 정확히 얘기하면 6개월 차이야. 그래. 6개월 차이. 너는 3세 받지 않았냐? 아, 3세. 벌써 5시야? 아, 재밌다. 그냥 여기서 하자, 신년에. 그럼 저희도 아까 했을까요? 아, 안 됐어요. 아유, 키다. 아유? 와, 진짜 너 어디 가서 진짜. 야, 나 고등학생 때 너 중학생이었어. 자, 출발하자. 하나, 둘, 셋. 출발. 아, 피디님 꿈에 입고 왔어. 나 작정했지, 그런 거. 트레이닝이야. 아니, 상체는 꿈이었으면서. 어, 아, 힘도 못 써, 힘도 못 써. 힘도 못 쓴다. 나 너무 아무것도 안 해? 어, 약간 아무것도 안 해. 너무 아무것도 안 해. 어? 송가인도 오기로 했잖아. 송가인? 송가인이여라. 행사 끝나고 올 거야. 이거 세 명 됐어. 제가 갈래? 카드 누가 있어? 태연이. 태연아 가위야. 진짜 멋있어. 내가 니 시다발이다. 내가 이거 갈배. 술 먹고 야, 나 맞짱 줘서 이기려. 그래, 진짜. 몇 달 할까? 이건 누구 거야? 이건 처음 보는
성혁이요. 성혁 TV. 이것도 달아? 그러나? 여러분, 성혁이 왜 사랑해 주세요. 다들 슬리퍼로 받아 신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다들 계단에서 내려와 주세요. 너무 예뻐 언니. 너 갈 준비를 하면 명령.